네. 이렇게 네. 해서 인삼을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더 깍둑깍둑 썰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갈 거니까. 네, 어차피 갈 네. 거니까. 그리고 무서운 수인님이요 많이 늘었어요. 칼질 솜씨가 네, 칼질이 제가 많이 늘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칼을 엄청 많이 잡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도 보면은 네. 이렇게 생마를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껍질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거는 빡빡 닦으셔도 돼요. 네. 어차피 껍질을 벗겨내야 되거든요. 네. 껍질을 벗겨내고 나면 이렇게 하얗게 맨살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도 네. 역시나 깍둑 썰기를 해주시는데요. 1인분이 요 인삼 한 뿌리에 마 100g 정도. 요거 우리 뭐 엄지손가락 한 마디 요 두께 정도 되는 게 딱 100g 정도 되더라고요. 크기가 높이가 이 정도가 되면은 네. 그 정도 요 하나 하나가 한 세트가 되겠어요. 근데 오늘 좀 여러분이 먹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많이 두 뿌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선생님 마가요. 네. 뭐 장마가 있고 참마가 있고 단마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마도 다 괜찮나요? 어떤 마도 다 괜찮은데요. 네. 참마가 좋은 거예요. 참마. 네. 뭘 이렇게 고를 선택지가 있다. 참마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참마. 만들어주면은 그냥 구분하지 말고 먹어야 들어먹으리야. 뭐 참마가 들어가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 구분하다가 못 얻어 먹어요 이제. 네. 이렇게 인삼도 넣어주시고 네. 마도 준비된 걸 다 넣을게요. 그러면 선생님 네. 마하고 인삼은 몇 그램 몇 그램 넣으면 돼요? 인삼 한 뿌리에 마 100g이에요. 마 100g. 네, 마 100g. 그렇게 하고 우유는 하나당 250. 250. 한 팩이니까 네, 네. 오늘은 제가 500 준비해왔어요. 네. 우리 그리고 인삼 같은 거 먹었을 때요. 우리 한약 먹고 막 속 쓰린 사람들 있죠. 홍삼 먹어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인삼 속에 있는 사포닌 성분 때문에 그래요. 사포닌이 염증 물질에 붙어가지고 네. 식도염이 있거나 위염이 있는 사람들은 사포닌이 거기에 붙어서 우리 과산화수소로 상처 소독할 때 막 거품 나는 거 있죠. 네, 네. 그렇게 좀 거품을 내요. 아, 그러다 보면 속이 쓰리단 쓰려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보은 선생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보은 선생님이 생강청 어때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생강청? 들어봤더니 여기에 생강 자체가 위를 보호해주고 또 뭐라 그럴까요? 청으로 된 이 꿀 제품들이 네. 코팅막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속쓰림을 좀 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네.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보은 선생님이 생강청 손에 주셨습니다. 제가 손을 해주셨어요. 네. 네, 갈아볼게요. 네. 야, 좀 우유에 넣어서 갈면 저거 옛날 임금님이 드시던 건데 저거. 이거 뭐 아침에 그냥 네. 밥 대신 마셔도 네. 좋고. 이거는 굉장히 잘게 갈아야 돼요? 네, 좀 잘게 갈아야 돼요. 어차피 좀 걸쭉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인삼 잔뿌리가 있어서 네. 먹다가 자꾸 걸리더라고요. 네. 잔뿌리는 씹어서 다 삼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